진리가 뭐냐? 그 진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건 진리의 속성이고, 그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생명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 중에서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사단이 주장한 것은 무조건적 사랑은 이상하다. 원수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될까? 엉망이 안 되겠냐? 맞아요, 맞아요. 왜? 원수도 사랑하면 엉망진창이 되지.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죽인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나쁜 짓 하는 그 피조물들을 맨날 뭐요? 오냐 오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나쁜 짓 하면 어떻게 돼? 혼내야 돼.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즉 조건적 사랑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사단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말 안 들으면, 말 잘 안 들으면 그거는 죽여버리든지 형벌을 가해야 돼. 그게 이제 조건적 사랑이야. 말 잘 들으면 좋고. 그러면 사단의 생각, 오늘날의 우리들의 생각, 사단을 닮은 생각이야. 사단에게 우리가 배웠어. 그 생각은, 그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 생각이 옳다면은, 뭐가 있어야만 돼? 법이 있어야만 돼. 법. 사랑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돼. 사랑만 있으면 맨날 오야오야 하고, 혼도 안 내고, 그러면 이 온 우주는 난장판이 된다. 그 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러므로 사랑은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다? 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있어야만 뭐가 옳은지 그런지가 그런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선이냐 또는 무엇이 악이냐를 법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법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조건적 사랑이 맞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다
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 법으로. 법으로 돌아가려면 말 안 듣는 놈들은 뭐예요? 예, 죽이든지, 벌을 가하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 그래. 법치주의. 그 법 없으면, 법치주의는 법 없으면 난장판이지. 그래서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살자. 자, 법을 지키면서 살자. 그, 이제, 율법 지상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지상주의가 되면, 뭐가 사라져버려? 사랑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들이 사랑으로 해결하기를 원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율법 지상주의가 되면, 법으로 다 해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랑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법원에서 봅시다. 법원에 가야 일이 다 해결돼. 그럼 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싸워서, 법대로만 하면 돼. 사랑대로 못 해. 법정에서 사랑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법정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법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자, 이것이, 그런데,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무슨 법이요? 사랑의 법이야. 자, 자,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야. 그 야고보서의 2장에 너희가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이게 법 중에는 뭐예요? 최상의 법이다. 최상. 사단이 싫어하는 건 바로 이거야. 이거 필요 없고, 법 가지고 어떻게 따지자. 그래서 결국 율법 지상주의는 사랑을 배제하는 거예요. 사랑 필요 없다.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돼. 그 이 세상이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러니까 세상이 이제, 이 조건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건적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좋아하고, 안 들어주면 미워하고, 그래. 근데 그런 그것은 누구 중심적이요? 내 말을 들어줄래 안 줄래?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야. 이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이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건 뭐예요? 이기심이고. 이기심은 결국 뭐예요? 욕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도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욕심으로. 자,
근데 자기중심적 이기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말 안 듣는 대상은 벌을 줘야 돼. 그렇죠. 벌을 주면 뭐가, 무슨 마음이 생기게 돼? 두렵다고. 이거 나 아차 잘못하면 벌 받겠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겨. 자, 그래서 두려움. 자, 두려움이 생기면 그 결과로 뭐가 생겨요? 두려움의 결과. 두려움의 결과. 두려움의 결과로 위선이 생기는 거야. 잘못해놓고도 잘한 척. 하기 싫어도 하고 싶은 척. 이제 이래서 인간이 위선적으로 변해. 솔직할 수가 없어, 두려움은. 자,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은 무슨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결국 무엇을 생산해내? 두려움을 생산해. 자,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안 들어도 사랑한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풍겨 나오는 사랑.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섭지는 않아. 그렇죠. 왜? 자,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이제 말 안 들으면 형벌을 줘. 그렇죠. 형벌을 주게 돼. 그럼 형벌 때문에 뭐가 생겨? 두려움이 생긴다. 자, 이래서 바로 욕심. 형벌. 두려움. 그 두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솔직할 수가 없어. 위선자로 변해. 예. 네. 자, 위선. 위선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말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말 잘 들으면 어떻게 상조, 말 안 들으면 벌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형벌이고 말 잘 들으면 상을 줘.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경쟁이 발생해.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무슨 사회가 되어 있어? 경쟁 사회가 되어 있어. 이게 다 무엇의 결과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이 법치주의의 결과야. 율법지상주의.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형벌을 주려면은 뭘 만들어 놔야 돼? 법이 나와. 무조건적 사랑이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고 그 사랑 안에는 형벌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 두려움도 없다 이 말이야. 두려움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게 없게? 있어요. 어디 있어?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성경이 자꾸 뒤죽박죽이 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에는 뭐도 없어? 형벌도 없어. 형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으면 위선도 없어. 솔직할 수가 있어. 사람이 인간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드디어 죄를 지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조건적이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보면 무조건적 사랑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버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자,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한 짓이 자기들이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먹었으니 하나님이 벌 주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안 하던 짓을 처음으로 했어. 그게 뭐예요? 숨었어. 이때까지 숨은 일이 없어. 왜 숨은 일이 없어? 또, 이때까지는 있는 그대로 벗고 있었어.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이제 사고방식이 조건적으로 바뀌니까, 이 부분이 좀, 뭔가 다른 부분처럼, 자신이 없어. 이 부분이 이상하게 뭐, 털도 나 있고,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수치스러운 게
없는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수치스러워졌어. 그래서 이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렸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위선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이렇게 탁,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을까? 뭐, 그냥 재짓고 나니까 그렇게 됐다? 이러면 안 돼. 그런 얘기들이 다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인간은 그대로 인간의 사고방식이 이제 변하면서, 야, 이건 좀 수치스럽다. 이제는 자기들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가리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치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경쟁이 들어오면서, 잘하는 놈은 상 주고, 못하는 놈은 벌 주고 하니까, 이렇게 두려워지고, 위선이 생기면서, 서로 이제 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겠다. 왜? 잘 보여야 상을 받고, 잘못 보이면 뭐예요? 벌 받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돼서 경쟁심이 생겨. 이제 이 경쟁심이 생기면 복잡해져. 경쟁이 있으면 반드시 경쟁에는 뭐가 있어? 승자와 패자가 있어. 그러니까 승자는 어떻게 돼요? 패자를 못난 것들이라고 멸시하게 돼. 멸시를 당하는 패자들은 울분이야. 그리고 뭐예요? 패배감, 열등감. 승자들은 뭐예요? 우월감. 이래서 세상이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리고 패자들은 승자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니까 뭐가 우러나와? 분노. 그리고 승자들을 질투하게 되고, 승자들은 멸시하고 자존심 높아지고 이제 교만해지고, 이제 이런 다 그 출발점이 어디야?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이 승자 패자 사이에 교만, 멸시, 또 뭐예요? 이제 패자들은 열등감. 그렇지. 이제 열등감이 생기면, 이제 승자들에 대한 뭐도 생겨? 시기심. 그 다음에, 이제 열등감이 생기면, 우울증. 유전자 다 꺼져. 그래서 유전자를 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 그러니까 그리고 멸시하니까 상대방이 뭐요? 미워지고 증오. 이제 멸시를 당하고 또 교만한 것들 보면 분노가 치밀고. 이런
우리 유전자를 꺼버리는 생기를 막는 즉 이런 그래서 유전자 꺼져서 결국 병이 생기고 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출발점이 조건적 사랑. 그게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부르짖은 그 조건적 사랑의 시조는 사단이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다. 이래서 이 온 우주에 뭐가 들어온 것이 진짜 죽음이란 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 불러? 스트레스라고 불러.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뭐가 나온 거야? 사망이 나온 거야. 질병과 사망. 그래서 인생이 뭐냐? 이렇게 풀면 정답이 딱 나와버려. 그렇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교만, 분노, 증오, 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른다? 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들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죄라는 말과 스트레스 말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사망이 초래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를 없애야 돼? 이 사망을 없애야 돼. 사망을 없애려면 뭘 없애야 돼? 스트레스를 없애야 돼. 즉, 죄, 이런 것들을 없애야 돼. 교만, 증오, 열등감, 우월감, 뭐, 다 사람 잡는 거란 말이야. 자, 우월감에다가 막, 자존심에다가 탁 들떠 있는데, 거기다가 이 경쟁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더 잘난 놈이 나타났어. 그러면 이때까지 기분 좋다고 딩가딩가 하던 놈이 어떻게? 자기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니 속상해 죽겠는 거예요. 제가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가면 그 당시에는 미국의 의사가 아주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의사 협회에서 한국과 다른 외국 뭐 인도 이런 데 가서 다 미국 의사 시험을 보게 했다고. 그게 이제 붙으면 미국 가는데. 그래서 미국 가면 의사 사회는 여러 나라에서 온 의사들이 많아요.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일류 미국 의과대학에서 그걸 졸업한, 졸업한 그 의사들이 있는데, 야, 나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어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의사가 온 거야. 이 새끼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근데 우리 전공이 그러잖아요. 전공이들 이제 수련을 받는 상태에 있는데, 그 이제 위에서 주임 교수님이
이상구, 너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발표해. 너는 이런 질병을 연구해서 와서 발표해.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자식은 발표도 잘하고, 연구도 내보다 더 철저하게 더 깊게 하고, 막 죽겠더라고. 참, 그때 기억을 막. 그 녀석이 나가서 발표를 하면 막 나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죽음이야, 진짜. 그 자식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와, 그거는 평생 내가 잊지 못할. 얼마나 질투심이 나고, 막, 그 질투심 때문에 죽겠어.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 죽겠다 그러잖아요. 내보다 잘하면, 뭐예요? 이야, 너 참, 나보다 훨씬 잘하는구나. 와, 이래 줄 마음 하나도 없고. 저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다. 그렇지. 예. 그 여자들은 많이 그렇다며요? 여자들은. 근데, 와, 그래서 저도, 야, 나라는 인간이 이렇구나. 이렇게 속상하다니. 그리고 생긴 것도 잘 생겼어. 자, 그래서 그러다가 죽는 거야. 사망. 즉, 죄를 없앤다는 것은 바로 뭐를 없앤다는 거요? 사망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구원이란 건 뭐냐? 이 사망, 이 죄, 이런 것들, 이런 거 두려움, 형벌, 위선, 이런 이게 사망이야.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단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뭐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나 분노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헤어나갈 수가 없지. 그게 이미 우리 유전자에 꽉 박혀버렸어. 그 조건적으로 유전자가 다 변질되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우리는 영원, 아담과 이브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게 유전자가 변하니까 죽는 거야.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죽더라도 하나님은 무슨 권리가 있어요? 당당한 권리가 있지. 아들이 대신 우리들을 위해 죽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할 수 있는 거야.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계획, 그 위대한 계획을 발표해 놓은 것이 그 약속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를 보내서 예수가 너희들 대신 죽을 것이다. 나는 약속한다. 그것을 구약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왔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최종 단계는 뭐야? 너희를 부활시켜서 죽어도 너희들은 살게 돼 있다. 왜?
내가 너희들 죽음을 대신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버려도 우리를 다시 뭐요?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동등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신약이라 그러네. 예수님이 한.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 안에서 약속한 거야. 그래서 율법은 명령이냐 하면 또한 뭐다? 약속이야. 왜? 예수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새로운 신약, 새 언약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여기는 다 말짱 뭐요? 사망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온전한 사랑은 무엇을, 어떤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불러요? 무조건적 사랑.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즉, 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는 두려움이란 게 있을 수 없다. 자, 온전한 조건적 사랑, 온전하지 않는 사랑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왜 그렇다? 왜 두려움이 있다? 형벌을 주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제가 강의한 그대로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 이유는 뭐냐?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 그 말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결국 두려움이 생기고 생기게 돼 있고 결국은 이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 위선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왜? 들통날까 봐. 그래서 모든 것이 불안해. 그래서 위선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유전자 다 꺼져. 생기가 점점 막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성경도 뭐 때문에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생긴 거다? 형벌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없다? 형벌이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아, 정확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다가 아담과 이브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사단이 어떻게 속였길래 그렇게 홀라당 하나님도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이라고 속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목표야. 하나님도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속였다 이 말이야. 자, 어떻게 속였을까?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속였을까?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지,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의 뜻으로 아담과 이브한테 얘기를 해놨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인 걸로 알았는데, 사단의 말을 이렇게 듣다가, 아,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이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인간은 누구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사단에게 조건 실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속이는 방법을 어떻게 속였길래 그렇게 홀라당 속았을까? 말한 끝 차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야.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라. 말씀은 하나님 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어라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한테 얘기할 때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로 얘기하는데 나중에 사단이 살짝 속여가지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생각을 살짝 틀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도대체 왜 인간이 죄인이 된 건지.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니, 먹지 마랑 말라는 선악과를 말 안 듣고 따먹은 게 죄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뭔가, 이 모순이 발생해서 온갖 쓸데없는 질문이 막 생각난다. 그럼 그 성경이 말도, 아니, 묵지 말라는 거는, 선악관 하면 안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이가. 그러고 또, 뭐요? 이브가 땀 먹으려고 그럴 때, 손을 딱 치고,
그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연아.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란 걸 따먹은 게 죄라는 말은 너무나 유치해.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거를. 이게 무슨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딱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 동산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 그때는 아담밖에 없었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과 선악과 나무를 다 이제 소개하고 나서 끝에 가서 여자를 창조해줬거든. 그래서 여자는 직접 그거를 듣지를 못했지. 그러니까 아담한테 남편한테 이제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에는 하나님이 방금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굉장히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온갖 맛있는 과일을 나는 과일 나무들 있는데, 그리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게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데려갔습니다. 그거를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자, 여기 각종 그랬죠? 각종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그래서 이 각종이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동산에 뭐예요? 모든 나무야. 모든 나무. 자,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도 보면 any tree. any라는 영어 말은 어떤 나무든지 걱정 마.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때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나한테 구태여 물어보고 먹을 이유가 없다. 그런 그 말을 뭐냐고 뭐라 하면 you are free. 자유롭게 먹으라는 거야. 자유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희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허락받고 먹어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은 자유다. 모든 나무 중에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래서 하는 말이 모든 나무에서 나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죽으리란 말을 죽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에 나무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선악과 나무가 뭐야 도대체?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성경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무. 요게 선악과 나무야.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는 뭐예요? 선하고예요. 자,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선이 무엇이며 또 악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지식을 주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하냐는 지식으로 배울 필요가 없어. 선은 누가 선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아닌 존재는 선이 아니야. 우리 피조물들은 선이 아니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 뭐냐, 악이 뭐냐를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선이지. 그 외에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외에 선한 거 없어. 그러므로 선이 뭐냐, 악이 뭐냐를 따지겠다. 라는 정신은 무슨 정신이에요? 이제 조건적 정신이야. 조건적 정신이고, 그거는 누가 따져보겠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무시하겠다는 거야. 즉, 하나님만이 선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 줄을 뭐요? 결정하겠다라는 사상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인간으로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결정하지는 마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우리 생각에 이게 선이고, 우리 생각은 저건 악이고, 그러는 순간 너희들은 나를 뭐요? 무시하는 거야.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나를,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따져가지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뭐요? 그 법대로 통치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비켜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제 그런 뜻에서 나타난 거나. 그래서 생명과 나무만을 먹어라.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말은 여러분 너희들은 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내가 선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선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 선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질투니 뭐 증오심이니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갈라놓는 게 뭘까? 갈라놓는 게 뭐냐면 선택권입니다. 조건적 사랑에는 인간에게 선택권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누구 선택대로 해야 돼? 하나님 선택대로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벌 줘.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에는 자유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인간에게 어떻게 선택권을 줘요. 자,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는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먹으라 하는 것만 먹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다른 거 먹고 싶으면 뭐요? 물어보고 허락받고 먹어야 돼. 하나님 그래서 안 그랬어? 안 그랬거든. 모든 나무에서 난 과일을 네 자유롭게 먹어라. 일단 하나님은 무슨 권을, 선택권을 아담에게 뭐요? 줬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건 좋다. 자유롭게. 나는 너에게 선택의 뭐를 준다? 선택의 자유. 이것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시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 내가 싫다면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너희들끼리 선이 뭔지 악이 뭔지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뭐요? 선택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반드시 인간에게 뭐를 줘야 돼? 선택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나무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너희들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법 만들고 나는 뭐로 만들어 버려 종교로 만드는 거야. 그거는 이제 법을 우리는 지키면서 법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도 믿고 싶으면 종교를 선택하면 돼. 이렇게 돼 버린 거야. 그게 우리들의 오늘의 현실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뭐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거는 나는 너에게 100% 뭐를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그 요거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희들을 뭐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오케이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명시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자, 그런데 선악의 나무. 그리고 이것은 바로 무엇의 나무예요? 율법의 나무야. 나는 것은 안 먹는 게 좋겠다. 먹지 마라. 자, 이것도 이 율법 나무를 선택하든 하지 않든 나는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이상 너희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있지만 어떻게? 나를 떨어져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 달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독립하지 말기를 바란다. 나하고 내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같이 살자.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면 확실히 설명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삼성에 붙었어. 그래서 자랑스러운 삼성맨이 돼서 월급도 초봉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일도 잘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조금 걱정이 돼.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삼성 들어가면 뭐야? 경쟁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얼마나 막 일을 시킵니까, 그렇죠? 돈도 잘 주지만 그러면 막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 막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빠 생각으로 일, 돈, 경쟁,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이 진리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돼.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아들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한 6년 정도 삼성에서 일하다가 아들이 탁 와서 아버지, 저는 그동안 일하고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 제 삶이 너무 각박해지고, 연봉은 많이 줘서 경제적으로는 능력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별로 의미 없는 삶, 일 때문에 사는 사람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을 퇴직하고 저는 세상을 좀 보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 이 아버지가 뭐예요? 그래, 나도 너의 장래를 좀 걱정을 했다. 그래서 그럼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나도 그 너 배낭여행을 한 2년 내지 3년은 해서 온 세상 곳곳을 보면서 진짜 인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좋아. 그래서 그러면 나도 너를 위해서 여행 경비 1,000만 원을 기증하마. 나한테 잘 써라. 그러면서 그런데 네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210몇 개국인데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네가 가든 나는
너에게 전적으로 그거는 너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래 놓고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아들아, 북한에는 가지 마라. 갔다가는 뭐요? 죽는 수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선악과만 먹어라. 다른 거 먹을 생각도 하지 마라. 선악과도 에덴의 동산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죠?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걸 또 선악과를 포함해서 무슨 나무? 모든 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도 네가 선택하겠다면 어떻게 먹어라. 그래서 먹을 수 있었던 거야, 인간. 왜?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먹을 때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 왜? 선택의 자유를 줬으니까. 하나님 조건적 사랑이면 그거는 네가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못 먹지,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곧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선택하게 됐고, 결국 인간은 완전히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사단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제 그 후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에 여러 가지 짐승과 공중에 여러 가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름 짓는 것을 보시려고 그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 아담이 그 모든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이름이 되더라. 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호랑이. 이건 사자. 아담이 짓는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됐다. 이 말은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야. 이것도 뭐예요? 너 아담, 너 선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름 지어. 나는 빠질게. 앞으로 네가 얘들하고 같이 살 텐데. 그만큼 하나님은 이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 냄새가 물씬 나요, 나? 나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는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딱 보여준 거예요, 지금. 자, 이제는 사단 차례야. 사단 차례. 그 사단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뭐요? 이 지구상에 와 있는 거야. 그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가르치려고 하는 조건적 사랑의 그 투쟁, 그 전쟁을 여기서 우리 인간들을 놓고 한판, 이 한판 전쟁이야. 이걸, 이런,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와, 나는 이때까지 사단에게 속아 있었구나. 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인데, 이거를 모르고, 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 조건적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말.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이 그 너희들을 내가 여기 만든 목적은 결국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이야,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저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 2장이에요. 생명나무는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려고 대들지도 말아야 돼.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무로 표현되면 그 나무는 우리에게 그 예수라는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생명나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단은 뒤집어야 돼. 뒤집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속여야 돼. 아시겠죠? 그 속임수가 어떻게 속였는가? 어떻게 속였길래 드디어 인간이 뭐예요? 그걸 따먹게 됐는가? 이제 이걸 다 알도록 성경이 기록을 해두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이 이제 여기는 창세기 2장이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속이는 장면만 보고 밥 먹어야 되겠냐?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고프지? 자,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자, 이제 사단이 나타나 뱀으로 가장한 사단. 그래서 사단은 그 인간을 속일 것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에요. 간교하더라. 자, 사단이 여자에게 뱀이 이건 당시에 에이? 뱀이. 네. 뱀이 그 비족 증성인데, 동. 예. 왜 그 말을 자기가 강조가 인격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뱀도 아주 이뻤겠죠, 그렇죠? 근데. 인격 그 동물의 인격이 그 강조하는 그런 인격이. 그 사단이 들어가 가장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영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이건 소통이야. 그러니까 소통. 소통인데, 그 당시는 뭐 죄라는 것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 이브의 그
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고 사랑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뱀을 보고도 뭐요? 하, 사랑스럽다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애완견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응,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얘들은 한국어를 몰라도 주인이 뭐를 말하고 있는 줄을 뭐요? 안다고. 그래서 그 이런 거 나오잖아요, TV에. 그 애완견하고 다 너무너무 소통하고 이렇게 지냈던 그 개는 예를 들어서 저기다가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갖다 놔. 바나나 모양, 뭐 사과 모양, 그리고 뭐 기차, 뭐 총. 그럼 바나나 가져와. 그럼 바나나 가져온다고.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소통이 가능해. 왜?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불신 때문이야. 그 당시에는 불신이라는 게 없었어. 그렇죠. 다 천진난만한 거야.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 요게 간교한 말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 이 사단이 하는 말이 얼마나 간교한 말인 줄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꼬아서 합니다. 뭐라 그래요? 참으로. 경상도만 하면 참말로 이 말입니다. 참말로 하나님이. 참말로. 그러니까 참말로 하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을 너희들 참말로 믿냐? 이제 이런 식이지. 참말로 너희 엄마가 도망간다 카더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혹시 우리들을 놔두고 도망갈 생각이 있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의심이 돌도록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말로 하라면 참말로 아주 간교하죠. 참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여자는 너무나 천진난만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인데 모든 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 뭐 어떻게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마음대로. 그러는데 이 사단은 그걸 꼬아버려. 그게 참말이니까 이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동산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어라 했잖아 하나님은. 그런데 이 뱀은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먹지 말라에 먹지 말라에 아주 무게가 탁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이제 그 뱀은 그 인간을 보면서 참 너희들 앞으로 고생 바가지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시고 마음대로 이 동산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도 먹지 말라 하더냐. 그 먹지 말라. 그게 이제 그러면 여자는 뭐라 그래야 돼? 아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한 말하고 180도 다르다. 동상 모든 나무로 마음대로 먹어라. 됐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여자들은 대화할 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완전히 면박이죠. 그렇죠? 상대방이 한 말을 너는 틀렸어 이 말이야. 그거를 이 뱀은 사단 알아. 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면박을 잘 안 해. 면박을 안 하고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일단 어머 그렇구나 예. 그래서 뭐 왜 그래요? 여자들은 대화하는 그 대화 자체를 즐겨. 면박을 줘버리면 대화는 뭐요? 끝이 나. 그거는 그 여화는 그러니까 수다를 떨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면박을 사실은 줘버려야지. 아니 모든 나무를 먹으라 했는데 넌 무슨 그렇지 무슨 사기를 치려고 나한테 야 너하고는 말할 뭐요 대화했다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빠이빠이 해버려야지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간교한 질문에 대한 여자의 뭐요 답변이 이겁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자 여러분 뱀에게 말하기를 잘못된 데를 생각해 한번 집어 보세요. 여자 말이 이게 틀린 거야. 그렇지. 모든을 여자가 빼먹어. 이 모든이 가장 중요해. 왜? 모든은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이것도 틀렸어. 먹어도.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는데,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 먹을 수 이제 영어 성경을 봐야 이게 더 확실한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원한다면 허락받고 먹을 수 있다 이 말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틀렸지. 그러니까 사단도 틀리게 질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이 여자도 틀리게 답변을 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뭐든이라고 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여자도 답변을 하면서 여자도 뭐요?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수 많죠, 그렇죠? 여자들 잘 알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어서 말해놓고 나중 또 그랬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먹을 수 있으나. 그러니까 벌써 여자는 여기서부터 뭐요? 스스로 속기로, 스스로 속아버려. 이거를 반박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의 모든. 이걸 왜 반박을 안 했을까? 그래서 먹을 수 동산 가운데의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그 이제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그것을 먹지 뭐요? 도 말고 하나님 이 말 안 했어. 먹지도 말고라고 안 그랬어. 그 먹지 뭐요? 말라 먹으면 죽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캣, 캣다. 하나님은 이 말 안 했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근처도 가지 마. 만지려면 근처에 가야지. 접근도 하지 말라. 예. 네.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뭐라고 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거를 먹는 날에 죽는다. 죽는다라는 뜻은 뭐예요?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니까, 생명을 떠나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을 이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 사랑으로 뭐예요?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조건적 사랑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죽을까 함이라 하셨나니라. 그러니까, 뱀이 뭐요? 안 죽어. 봐, 나 봐. 나 죽었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먹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는다라는 말조차도 어떻게 안 믿어.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버린 태도야. 그래서 인간은 죽은 자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적어도, 사단은 뭐를 속였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속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율법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따져가지고 우리끼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민족을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지구가 사단의 왕국이 된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겠다는 거지. 십자가를 통하여. 그래서 다시 조건적 사랑의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우리를 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와, 이래서 이제 이거를 알면 사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럼, 벌 받아야죠.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무엇으로 남는 거야? 조건적인 사랑이 돼버리는 거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고 그래서 벌 받았다. 그래서 아기 낳을 때도 잉태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벌 주실 분이 아니야. 그러면 잉태 고통이란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조건적 사랑 결국 무슨 생각을 해서? 죄, 스트레스, 사망적 생각, 즉 조건적 생각을 하게 되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사망적으로, 조건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뭐든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낳는 것이 뭐 그렇게 고통스럽도록 만들시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아기 낳는 것조차도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고통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암에 걸릴 수도 없어. 왜? 전부 무조건 생명적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속고부터는 자꾸 유전자가 변질되고 변질돼가지고 옛날에는 960살 살던 그 시대는 점점 해서 텔로미어도 짧아지고, 이제는 100살 사면 오래 산다, 이런 웃기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조건적 사랑의 죄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인간을, 그때보다 점점 인간을 뭐 시키고 있어? 퇴보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점점 악하게 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은 곧 끝장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은 그 전에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가, 이제 이 썩어 빠진 이 지구는 뭐예요? 그리고 이 쓰레기장이 된 이 우주, 새를,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우주와 새 땅으로 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영 사망 없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다. 정말 오늘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됐는지, 어떻게 사단이 인간을 속였는지, 이 모든 것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 죄의 본질은 조건적 사랑, 생명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형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왜 사망이 생겼는지, 질병이 생기고 사망이 생겼는지,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병들어 고통을 받고 있을지라도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죄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고 생기를 받아서 그 생기가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